우리 기준님은 참 재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줄 아는 것도 많고, 한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 그래요? 아, 그래요. 뭐, 딴 사람 얘기해? 아이고, 고기만 한 점, 뭐, 자꾸 오늘 전부 다 삑다선을 탈라 그래. 예? 본인들 얘기하는데, 부끄러워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데 왜 자꾸 삑다선을 탈라 그래? 그러신 분이 우리 기준님이시고,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대주님, 사업하시는데 돈이 참 많이도 웃기셨나 봬. 관제도 들어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운은 둘다 들어와 있는데, 참, 운들이 좋게 들어와 있거든? 작년 수월부터. 그러고 시작을 했어도 작년에 시작을 했어야 되고. 근데 그 운을 받아먹지를 못하고 왜 거꾸로 가고 있냐고. 왜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 그러고 기준님,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 치지만, 우리 딸내미하고 대주님하고의 관계를 왜안 돌봐? 볼 생각을 왜안 해? 저랑요? 아니, 남편하고 예, 딸하고. 딸하고, 아니, 딸내미가 아저씨한테 아빠에 대해서 가슴속에 원을 쥐고 살고, 그러한 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갖고 지금 딸내미도 머리가 아파 죽으려고 할 텐데 그냥 돈이 최고야? 둘이 그렇게 가깝지는 않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엄마 생각이고. 그게 우리 딸내미의 지금 마음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그러고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해나가든 뭐라 하든 하게 되면 좀 사람들을 여러 명을 두고 좀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러고 사셔야지. 자를 거다 자르고 그냥 멀뚱하니 나무로 치면은 가지 하나 없는 그냥 그 뭐라고 그래 기둥만 뻘뚱하니 서 있는 그런 분이 대주님이셔. 내가 싫어도 해야 되고, 내가 싫어도 만나야 되고, 내가 싫어도 가서 머리를 수그릴 줄 알아야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계셔? 모르겠어요, 저는. 얘기를 안 하니까, 집에 와서는. 아니, 집에 와서 얘기 안 해도 네. 20몇 년을 같이 살았으면 내 남편이 어떻다는 건알거 아니에요. 주위에 사람은 많은 것 같거든요? 많은 것 같은 거지. 워낙 또 술을 또 좋아하고 하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나무만 뻘뚱하니 서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가지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래전에 나하고 같이 지내왔던 옛 동료들밖에 없어. 그런 사람이 아닌 다른 새로운 새로운 사람은 사람. 오면 다 잘라버려. 그게 대주님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내가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어. 내 고민 털어놓을 데도 없단 말이야. 그게 대주님입니다. 하지만 올해 머리 아픈 일은 좀 지나갈 거야. 지나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셔. 우리 딸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해?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아니 엄마가 해결해 줄 것도 없어. 딸이 알아서 풀어 나가야지. 아빠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빠가 해주게 되면 더 관계만 이상해져. 그냥 놔둬요. 데이비드 쇼.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
아, 올해 사업은 그러면 괜찮겠어요? 괜찮겠냐고? 예. 네. 아니, 괜찮겠어? 어? 머리가 그렇게 아프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은 조금 도라는 갈 거예요. 도라는 가되 좀 내고집 좀 꺾고 사시라고 그래. 내가 최고가 아니야. 나보다 나은 사람 많아. 그리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 내가 가서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아예 버리시라고 그래. 그러고 사업을 하시려면 새로운 사람을 많이 받아들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빨리 하셔야지. 어디 가서 진짜 이렇게 뭐 이렇게 숫자로다가 공부해서 탁답 나오는 거 그런 거나 했으면 좋겠어. 딱 떨어지는 거. 그런 거 하시는 게딱 맞는 분이야.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뭐 지금 사업 시작한 지뭐 얼마 됐다고 뭐 그걸 바꿀 거야? 나이가 지금 나이, 예. 내일 모레면 70인데? 맞아요. 그런 신분이 우리 박시대주입니다. 그러고 기주님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할줄 아는 건좀 하고 사셔. 아셨죠? 제가 저를 생각하기에는 별로 재주가 없어요. 안 해봤으니까. 그래요? 근데 재주 참 많으신 분이야. 할줄 아는 것도 많고. 하다못해 가위를 잡아도 딴 사람보다 10배는 잘할 아, 수 있는 분이, 그래요? 잘할 수 있는 분이 기준님이에요. 제가 계속 직장 하나만 그냥 지금 하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셔. 그러고 지금 옆에 있는 분은 잘라내시는 게 맞고, 어떤 분이요? 옆에 누가 있다 하면 잘라내시는 게 맞다고. 저한테요? 네.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셨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구체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 이성. 잘라내시는 게 맞다고. 망신수 들어와. 그래서 잘라내라는 거야. 아셨죠? 그런 게 나오나요? 여기가 뭐 허벌로 앉아 있어요, 그냥. 예? 뭐 연세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망신수가 안 들어오면 아예 찝어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해줘. 알아서들 뭐 만나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근데 망신수 들어오니까 잘라버리라는 거야. 아셨죠? 잘라내도 또 들어올 텐데, 올해는 그냥 넘기셔. 아셨죠? 다른 거 궁금하신 거.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그 이성을 만나고 있잖아요. 만난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응, 저도 그 사람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긴 네. 했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뭐 아빠 사업이 안 되나 뭐 그런 거 방해하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좋을 건 없어. 좋을 건 네. 없고. 그리고 그냥 지금 그 폐기물 사업 하는 거 계속 그냥 쭉 가면 되겠어요? 하셔야지. 그러니까. 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어.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저희 딸은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해고 잘살수 있을. 예, 딸내미는 예. 내버려 두셔. 딸내미는 이겨 먹을 사람이 없어. 딸내미는 그냥 몸뚱아리는 기집애일지언정 얘는 머시매. 그냥 열남자 안 부러운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내버려 두셔. 올해는 별로 자기가 많이 흔들릴 거야. 머리도 아프고 이것저것. 근데 시기가 그래. 올해만 넘어가면 괜찮으니까. 딸내미는 그냥 내버려 두셔. 뭐 아빠가 얘기하든 엄마가 얘기하든 얘기한다고 들어먹을 애도 아니고
지가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맞춰서 얘는 무슨 짓을 해도 그걸 해야 되는 아이가 이 아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머리 아프게 참견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비둬. 이렇게 헤라형들에게 한개 풀어줘요. 얘는 지가 그 계획 안에서 지가 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아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내비둬도 지가 집밥벌이 해먹고 잘 살아. 이 아이는 저기 사마에 갖다 놓으면 지가 오아시스를 찾든 뭐라든 지가 알아서 자수성가할 아, 놈이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애가 좀뭘 하나 해도 이렇게 겁이 많고 그런 애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렇게 내비두셔도 돼. 그 대신에 부모 자식 간에 그 천리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관계는 자기가 나이 먹어가면서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깨달을 날이 오겠죠. 깨달을 날 오겠지. 아이는 똑똑한 아이니까. 저는 그러면 그냥 저기 뭐 살림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재주가 많은데. 그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마. 아까 말씀드렸지. 할줄 재주도 많고, 네. 응? 할줄 아는 것도 많으신 분이 왜 그냥 가만히 계시냐고 내가 말씀드렸지. 근데 그거 그 얘기는 여버리고 그냥 나 집에서 살림만 해도 돼. 그건 뭔 소리야? 뭐라도 해라는 얘긴데. 예. 그렇게 하고 사셔야 되는 분이야. 아셨죠? 알겠습니다.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으시지? 네.